냉동고등어 맛있게 굽는 방법. 먼저 칼집을 저처럼 이쁘게 넣어주고 달군 팬에 기름을 넣고 고등어를 껍질 부분이 아닌 살 부분으로 먼저 올려주고 기름이 튀니까 뚜껑을 닫고 잘 구워주고 좀 굽다가 뒤집어서 잘 구워주고 다시 뚜껑 덮고 좀 더 익힌 다음에 키친타올로 수분을 싹 제거해주고 센 불에 한 번 더 살짝 익혀주면 겉바속촉 고등어구이 완성! 마무리로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으라.